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. 오늘 제가 뭐제 생일은 아닌데 방지에도 써놨듯이 생일 케이크 대신 먹어주는 남자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컨텐츠를 만들었어요. 자, 오늘 먹을 거는 여기 뭐 콩다방에서 온 이거 초콜릿 무스 케이크를 사왔어요. 근데 오 다행이다. 모양이 아직 살아있어요. 다행히 이렇게 포장을 해놔가지고. 사실 이거 가방에 들고 오는 동안 좀 흔들리잖아요. 네캔 하나 가져다 주는데. 그리고 사실 커피 지금 포크가 남아 돌기 때문에 포크는 그냥 밖에 있는 거 쓰도록 하겠어요. 하여간 이 초콜릿 무스 케이크 쓰도록 하고요. 하여간 대신 먹어주는 남자 이거 깔고 여기다 이렇게 보이게 깔아야 되겠지? 아, 여기가 잘 보이나? 그래요. 그럼 여기다 깔지 뭐. 자, 이렇게 보이는 각도로 깔아야 될것 같아. 자, 이렇게 깔고요. 생일을 축하해줄 사람이 그두 명이 더, 두 명이 좀 있어요. 그래서 그중 한 명은 여기 이제 들어오면, 아마 들어오면 보여주고 먹을 건데, 그냥 축하 메시지 동영상을 남겨가지고 그 그냥 녹화해서 그걸 올려야지. 네. 매니저가 생일이고요. 일단은 매니저가 생일이고, 그리고 일단은 그 영상을 그 남겨줄 그 사람은 그 이제 내가 알고 지내는 그 아나운서 누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누나의 생일을 좀 이제 기념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유경이 누나 오늘 11월 5일 생일이잖아요. 생일 축하하고요. 자, 여기 그 내가 초는 없는데 이거 대신 꽂는다 생각하고요. 자, 그 촛불 끄면서 여기다 이제 자 한번 소원 빌어요. 자, 잠깐 올려줄게. 네. 뭐 소원 빌었어요. 어쨌든 생일 축하하고요. 뭐 나중에 뭐 방송이든 뭐 동영상이든 뭐좀뭐 같이 하나도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. 뭐 하나 좀뭐톡 튀는 걸로. 그러니까 그렇고요. 뭐 오늘 생일 잘 보내고 다음번에 또 봐요. 불 끄고 소원 빌어요. 여기다 불 끄고 소원 빌어요. 여기다 불 끄고 소원 빌어요. 한몇초 들고 있을게요. 한 소원 빈다고 생각하고. 촛불 껐고. 어느 정도 특기를 쌓아놓고 가기 때문에. 커피 다 마셨어요.